코로나19 유행 때마다 요양시설에서 중증과 사망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이 든 환자가 밀집해 있지만 상주하는 의사는 없어서 진료 공백이 컸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요양원 직원이 전화기를 붙들고 동분서주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 입소자를 보낼 응급실과 구급차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방호복을 입은 직원이 휠체어 탄 노인을 안아 급히 승용차에 태웁니다. 확진된 입소자가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오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자기 승용차로 직접 이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9 전화하면 119도 보건소에 전화해야 되고 보건소는 119에 전화하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확진자는 이송을 안 해주려고 해요. 이젠 고위험군의 증상이 있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알아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요양원에선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일주일 만에 같은 층을 쓰던 입소자 17명 중 16명이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침대에 누워 지내는 8, 90대 치매 노인들입니다. 통원 치료가 힘든 환자들로 동네 병원에선 진료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환자를 받아줄 상급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의사를 마주하며 진료를 받기는커녕 비대면 진료조차 병원 측이 안 된다고 하면 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사이에 진짜 급박하게 돌아가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심해요. 중증으로 가기 전에 좀 막아달라고. 그거는 그냥 의료진이 수액 맞춰주고 주사만 놔줘도 돼요. 항생제 처방만 내려줘도 되고. 의료진이 직접 와 치료하는 기동 전담반은 요청할 때마다 바쁘다거나 휴일이란 이유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확진자를 돌보던 직원 7명까지 감염됐습니다. 대체 인력은 구할 길이 없어서 모두 아픈 몸으로 확진자를 계속 돌봐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확진자였거든요. 자기 몸을 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저는 위경련이 일어나서 저도 사실은 119 타고 갔거든요. 최근 두 달간 5명 이상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은 대구 경북에 550여 곳. 정부가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만든 의료기동전담반 출동 건수는 같은 기간 대구 8건, 경북 2건에 불과하고 돌봄 인력 지원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요양시설 확진자의 중증화와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의 신속한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간병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